네, 캔스탕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으로 종목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종목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인 오늘 일단 오후장의 좀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후장 힘이 다소 빠진 가운데 이렇다 할 큰 이슈 없이 개별 종목 장세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인급종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에 움직이는 인기 급상승 종목,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메디슨이 프랑스 AI 의료기기 업체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AI 의료주들 또 그 이슈 효과를 받으면서 저마다 움직입니다. 딥노이드의 탄력이 가장 좋긴 합니다만 최근 이슈와 함께 먼저 움찔움찔댔던 JLK를 살펴보도록 하죠. AI 의료주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강한 시세까지는 기대하게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자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빠진 자리에서 지켜볼만 합니까? 지금 바닥권 종목도 좀 순환매 돌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슈 효과가 좀 더 발휘될 수 있을까요? 좀 지속되는 이슈는 인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JLK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메디슨 관련된 뭐 스타트업 인수 계약 그 내용들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에 지금 인공지능 연구기업 그 구글 딥마인드가 약물을 설계하고 더 효과적인 질병치료를 돕는 AI 모델인 알파폴드 3를 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맞물리면서 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AI 의료기업들이 계속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에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총괄한 그 조봉준 이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 기존에 좀 의료기기 쪽에서 유명하신 분인가 네. 봅니다. 이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기대감이 남아 있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뇌졸중 메디컬 디렉터 등을 통한 석박사급을 좀 대거 좀 채용을 했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분위기 쇄신을 위한 좀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그 작년 한 8월부터 9월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실적적인 원인들도 좀 그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매출이 27% 감소를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우 아쉬운 상황이고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었을 때 경영진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것이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네. 새로 그 임원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 채용을 좀 대거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 쇄신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JLK의 경우에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AI 관련된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경영 쇄신에 따른 목적을 잡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고인력 채용으로 비용 또한 많이 들 텐데 그럼 여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올해는 좀 실적을 체크하고 가자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실적보다는 여전히 모멘텀으로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이 기업에 대해서 모멘텀을 좀 더 유력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뭐 의학 연구소에 대해서도 AI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의료 AI 솔루션을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과연 실적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아쉬울 가능성도 높게 볼 수 있고 네. 국내에서 최근에 이 동사가 작년이었을 겁니다. 비급여 그 수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일부 계속 좀 수주를 했던 부분들이 같이 좀 복합적으로 연계돼야지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형태를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모멘텀 방식으로 네.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AI 의료 내에서 최근에 뭐 코어라인소프트도 그렇고 뭐 오늘 딥노이드도 반등 나고 뷰노 로넷 뭐 워낙 많. 잖아요. 그러면 JLK를 가장 눈여겨보세요. 일단 그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JLK가 좀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루닛의 경우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아스코와 관련된 이슈도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투자와 관련된 기존에 좀 진행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루닛도 지금 정도는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AI 의료 내에서는 JLK뿐만이 아니라 루닛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 일단 오늘 인급적으로 살펴본 JLK는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라는 가격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JLK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급조 지금 바로 눈에 띄는 종목 확인해 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빠지나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제 주가 좀 바닥 좀 잡을까요? HMM 오랜만에 살펴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상승과 더불어서 1분기 실적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2분기가 생각보다 좋은 실적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매각 이슈도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 HMM 주가 바닥 잡았습니까? 우선 1분기에 이 해상 운임이 상승했던 부분도 한 3월 기점으로 보면 지난 1월 19일 날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239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3월 중순 이후 4월 초반까지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단기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1730포인트까지 좀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는 4주간에 걸쳐서 1940포인트까지 회복해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긍정적인 어떤 기조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예멘 후티 반군의 이 해상 봉쇄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1분기 해상 운임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던 영향들이 금번 실적 기조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기조로 좀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요. 1분기 매출액이 2조 4천억 원, 그래서 한 19.7% 정도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고 이익은 4,805억 원의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56.5포인트 이상의 영업이익 신장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대감 안에서에 대한 상승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좀 연동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과거에 HMM이 이 해상 운임에 관련된 이익 기조를 좀 극대화시켰던 어떤 관점은 전체적인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한 2,250포인트까지를 좀 강하게 좀 유지해주고 이 부분이 좀 더 장기화되는 추세라면 주가가 추가적인 어떤 실적 기대감에 우상향할 수 있는 요건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아직은 2,000포인트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HMM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기대감 이후에 2분기 기조에서도 볼티모어 항의 항구 폐쇄 이후에 2분기의 어떤 단가도 저는 좀 굉장히 좀 많이 운임 단가 좀 올라갔을 네.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분기까지는 실적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가도 좋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반기까지 담보하기 위해서는 2,000포인트 회복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HMM에 대해서 내일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또 분위기 반전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인급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또 어떤 종목이 VR가 발동되면서 올라오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봅니다. 권민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네,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만기일이다 보니 다소 좀 시장 관망세와 좀 경계 심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장 좀 힘이 빠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방향성을 모색하기 어려운 시장인데요. 우선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폭을 키우면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1시 30분부터 매도세가 커지면서 지수도 낙폭이 커지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0.06%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환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의 구두 개입에도 엔달러 환율이 다시 155엔을 돌파하면서 원화도 함께 약세 흐름 보이는데요. 보스턴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 전문가들은 130-60원대 후반의 시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거란 의견들 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의 움직임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8거래일 만에 팔고 있습니다. 또 이틀간 강하게 매수했던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장만 해도 한 3천억 원대 매도했는데 지금은 7천억 원대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나오지 않아 아쉬운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시간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요? VI 종목 통해서 확인하시죠. 이 VI 장치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잠시 거래가 정지되는 장치인데요. 1시가 가까워지면서 다수의 VI 종목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우선 A텀이 두 번의 상승과 하락 VI가 발동이 되면서 오늘 장중 변동성이 꽤 크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1%대 상승하고 있고요. 또 CCS는 오전장과 오후장 두 번의 VI가 발동되면서 현재 22%대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주도 상승 VI 발동된 모습인데요. VI 특징주로 확인하시죠.
네, 지난 화요일이 전력 설비의 날이었다면 오늘은 화장품의 날입니다. 오전장에는 뷰티 스킨과 삐아, APR 등의 상승 VI가 발동되면서 화장품제 훈풍을 불어넣었는데요. 실리콘투가 12시경 호실적으로 오후장을 열면서 오전장에 오르지 않았던 화장품주들, 화장품 소재와 OEM 업체들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후 실리콘투 바로 급등하면서 상승 VI가 발동이 됐고요. 또 10분 뒤 코스메카 코리아도 상승 VI 발동, J2K바이오와 본느, 아이패밀리 SC까지 상승 VI 발동되면서 오후장 화장품주 무척이나 강한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예뻐지는 섹터, 미용 의료기계 섹터로 들고 왔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클래시스와 상장 후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APR이 오전장 상승 VI가 발동됐는데요. 장중 22% 고점을 달성한 클래시스, 여전히 18%대 급등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임급종으로 5호장 또 VI가 발동된 종목 중심으로 체크하고 갈까요? 네, 조금 전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오전에는 클래시스가 눈에 띄었다면 오후장에는 단연 실리콘투의 급등이 가장 눈에 띕니다. 화장품주 내에서 흐름이 가장 좋았고요. 우리 판정 종목으로도 긍정적인 분석 들은 바 있습니다. 자, 실리콘투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 1분기 영업 294억 원, 컨센서스가 131억 원이었는데 이 컨센 대비 무려 120% 넘게 잘 나온 실적 초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그 고가 자리에서 제대로 또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이 오늘 실적 너무 이제 잘 나오다 보니까 실적 잘 나올 거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잘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섰으니까 이 오늘의 급등을 보고 보유자분들이 와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아 역시 실리콘투구나 하면서 더 지켜봐도 되는 자리인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막상 오늘 한 29%대 상한가 오늘 지켜준다면 저는 내일까지는 좀 더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좀 풀렸거든요. 네네. 일단은 그렇다면은 저는 19,500원까지를 좀 지지 라인으로 해서 오히려 이탈하지 않다면 좀 더 보유가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분기 실적이 뭐 예상했던 실적보다 뭐 이익 규모는 거의 뭐 두 배 이상 신장 효과를 좀 보여줬었고 매출액의 경우에도 컨센서스가 1,100억이었는데 매출액이 1,499억 원으로 좀 확정되면서 여기 관련돼서 세부 사업 손익들을 좀 보니까 이 플랫폼 매출 부분이 최근 3년간 굉장히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던 부분. 그 이전에 직구 부분에 대한 매출이 기여도가 좀 더 컸다면 여기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플랫폼 매출이 좀 더 확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오히려 2분기 내지는 하반기까지에 대한 이익 개선 효과들이 더 크게 좀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폴란드와 네덜란드 법인 설립 이후에 관련된 유럽향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베트남을 거점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법인 설립이 좀 완료가 된다면 하반기부터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관련된 신규 매출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1분기 실적 기대치가 좀 2분기까지에 대한 기대치를 좀 더 상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의 급등에서 보유자분들은 상한가를 지켜낸다면 지금 상한가가 풀리긴 했지만 그럼 또 보유에 대한 관점이고 19,5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 그대로 들고 가는 전략.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리콘투를 보고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화장품주들의 이 트레이딩은 유효합니까? 지금 아이패밀리 SC,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들의 VT도 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선 내일 실적 발표에 관련된 영향치가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를 좀 더 상회하는 오늘 뭐 실리콘투와 같은 유사한 흐름들 좀 보여준다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인데 만약에 시장의 어떤 대체적인 어떤 컨센서스에 부합한다거나 조금 소폭 하회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좀 비중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단기적 상승이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어떤 이 5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된 측면들이 좀 있었고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원래 실리콘투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 여파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섹터의 어떤 수급 유입 효과를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시세가 좀 더 유효하겠지만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거나 실적이 기대치에 좀 더 못 미친다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이다 라고 좀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이 내일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이 뭔가 수익 실현하시기보다 내일 실적까지 좀 확인을 하고 가자 네, 맞습니다. 라는 전략이시네요. 네. 네, 화장품주 오늘 강하게 또 반응하는 가운데 실리콘투를 대표적으로 또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인급주 볼까요? 요즘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수급 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진단을 했었는데 엔캡 살펴볼까요?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주 내에서 미용 제외하고 엔캡의 급등이 가장 또 두드러집니다. MSCI 기대가 다시 부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 출신 뭐 사장 영입했다라는 소식도 더해지다 보니 오늘의 급등을 어떻게 봐야 될지 엔캡은 잊을만 하면 급등이 나오네요. 예. 계속 좀 잊으면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오늘 좀 상승하는 이유는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찾아보자 한다면 뉴욕타임즈에서 좀 얘기 나온 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리튬 배터리 등에 대해서 무역 장벽을 좀 그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결국은 미중 갈등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지금 엔캠이 좀 상승을 하는 건데 이 엔캠의 경우에 그 IRA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좀 상승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해액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해액에 생산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IRA 세부 시행령 이후에 지금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서 굉장히 좀 대책을 내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지금 갈등에 대한 영향을 좀 같이 부각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뭐 엔캠의 경우에는 전액 생산 능력이 전 세계의 한 3위 수준인데 이외에도 지금 뭐 해외 쪽에 대해서는 4위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1, 2, 3위가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IRA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다 그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신규 접근이 가능할까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변동성도 너무 커요. 예, 변동성이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심해질 겁니다. 네. 물론 상승 가능성은 좀 충분히 남아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7일 때 공시가 좀 나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국내 3호 12 전환 그러니까 전환 사채에 대해서 추가 상장에 대한 내용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12 물량이 그 13회차, 15회차, 17회차 이렇게 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5월 10일 그러니까 내일 상장일이거든요. 네. 상장일인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전환가액이 26,700원에서 28,500원 사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보다 한 10배 이상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이제 전환을 했을 때 과연 엑시트를 안 할까요? 그러니까 물량 부담이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엑시트할 가능성이 높고 이 물량을 지금 제가 얼추 좀 계산을 해보니까 17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물량을 통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신규 접근보다는 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한 번 정도 좀 상승을 했을 때 그때는 좀 비중 축소가 네.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올해 추가 상장만 벌써 10여 회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보셨을 때 계속 좀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전환 그 물량 내일 상장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것이 좀 네,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변동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보유자분들이라면 이럴 때 좀 챙길 건 챙기면서 가자라는 의견 엔캠까지 인급종으로 팩트체크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 그리고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오후장 종목도 포착해 볼까요?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까요?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상위엔 폴라리스 AI와 대원전선이 보입니다. 엔비디아 발 훈풍 속 폴라리스 AI 4거래일 연속 급등을 보이고 어제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전날 강한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매도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전날 하락 마감한 대원전선은 상승불을 켜내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독일 연구진을 포함한 국제연구팀이 초전도 상태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학술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CCS는 거래량의 760% 넘게 급증했습니다.
오늘 웹툰주들도 상승세를 펴내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1800%가 넘게 급증한 미스터블루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과 관련한 투자 심리 개선과 신작 에어스 블랙 출시를 앞두고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면서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DNC 미디어의 나 혼자만 레벨업과 관련한 소식도 테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저출생 관련 주죠.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아가방 컴퍼니는 거래량이 1900%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도 상위단에 올라와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거래량이 전일 대비 120% 넘게 급증했습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 외인 순매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고가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낙폭이 크다 보니 오늘도 상승률 상위는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LB인베스트먼트가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최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원화 약세에 중국 연휴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라든지 화장품, 면세점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클래시스 그리고 지난달 말에 상장한 삐아도 급등 중이고요. 의료 AI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있는 클래시스, 삼성 메디슨의 프랑스 AI 의료기기 스타트업 인수훈풍 속 딥노이드와 뷰노 등 의료 AI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는 한선 엔지니어링도 강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카페24도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철강주나 2차 전지주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철강이나 전기차 등 주요 산업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신스틸 그리고 화면에는 나타나 있진 않지만 엔캠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데이터를 통해서 포착된 종목에 대한 판정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두 분과 함께 판정해 볼 오늘의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오늘 미용 쪽이 클래시스 그리고 실리콘2의 호실적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전한 장대 양봉을 꽃꽃을 세우고 있는 APR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심주로도 저희 종목 겨루기 종목으로도 짚어봤던 종목인데요. 오늘 기업 분석에는 이권희 대표, 또 기술적 분석에는 윤여민 이사가 APR에 대해서 각각 전략 세워주시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권희 대표님, 이 최근 보면은 한 번씩 삐아와 같이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자사주 매입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또 신규 상장주다 보니 주의할 것은 없는지 기업적인 내용을 좀 낱낱이 살펴볼까요? 일단 제가 이전에 이제 APR 처음 상장하는 날 아마 방송을 하면서 2월 27일 날이었던데 그때 따따블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그때 그 정도는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는 이제 그 뒤로 좀 많이 빠졌고 한 달 보호해서 걸렸던 물량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요즘에 오늘 이제 자사주 매입 소식이 트리거가 됐죠. 그리고 또 마침 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좀 시장에서 좀 실적 이슈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마침 또 클래시스가 실적이 호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APR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뷰티테크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미용 의료기기랑은 좀 뭐가 다르냐면 미용 의료기기, 뭐 화장품, 의료, 엔터까지 이제 한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력은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미용 의료기기와 다른 부분은 다른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은 대부분 피부과에 납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쪽은 식약처라든지 뭐 미국 FDA라든지 각 나라의 이런 식약처 관련된 회사 그 정부 기구에게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제 APR의 이 미용 의료기기는
어떻게 보면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공산품으로 이제 구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자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안전성이 더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하지 않고 이제 일반인들이 쓰기 때문에 자주 사용해서 오히려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피부과를 매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이에 중간에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피부과를 안 가시는 분들은 또 홈에서 계속 케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APR이 진출한 미국이라든지 이쪽도 계속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각 국가별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국가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게 APR인데, 또 공장 증설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이미 공장 증설이 이제 완료가 될 텐데, 그러고 나면 이제 물량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신제품 발표에 이어서 이 이제 신규 공장까지 아마 준공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캐파 증설뿐만 아니라 신규 모멘텀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로 의류 쪽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 내용을 1분기 보니까 의류 쪽은 좀 안 좋았고요. 오히려 이제 화장품과 미용 의류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실적을 다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터는 아직까지 의미가 없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ER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이제 문제인데, 더 갈 수 있느냐 못 가냐,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올해도 실적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PER 계산해보면 한 17배에서 18배 정도 수준이고요. 동종업계가 한 24배, 20배에서 한 24배 정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매출액도 1489억에 영업이익 278억 정도 나왔고요. 24년도 통으로 보면 한 매출액 한 7600억 이상은 충분히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1600억은 충분히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오버행 이슈도 해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공장 증설 및 미국의 추가적인 이제 MS 확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대해 보시면 계속 좋은 소식이 좀 들리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았고 지금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배우 김희선 씨가 AGR이라고 그 홈 뷰티 디바이스 광고를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메디큐브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다 보니 미용 관련해서 오늘의 그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강한 상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업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어떨까요? 오늘의 장대 양봉 이후에 더 갈 수 있는 시그널 있을까요, 윤여민 이사님?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좀 주도주를 할 수 있는 반도체지 제약바이오가 좀 쉬는 가운데 좀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미용 의료기기 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이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2월 27일 날 상장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물량 출회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1개월 지난 3월 27일부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은 20만 원에서 25만 원대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 하단을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면서 좀 상당히 횡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4월 29일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을 해서 두 달 후부터 나오는 물량 자체가 좀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트리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한 115만 주 정도 실리면서 좀 저점을 좀 높이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이평선이 상당히 정배열돼 있는 부분들, 또 단기 저점을 30만 원대로 좀 올리면서 확실히 상승에 대한 추세를 좀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30만 원대를 좀 돌파를 어느 정도 확실히 하면서 오히려 좀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APR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판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장대 양봉 이후에 APR이 더 달릴 수 있을지,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더 달릴 수 있다라는 데 또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기업 분석에는 미국 진출 이슈가 긍정적이다 보니 이런 기업 내용을 토대로 해서도 펀더멘탈과 앞으로의 기대감 유효하다라는 또 한마디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건희 대표님. 예. 네. 일단 이걸 제가 흔히 잘 쓰는 말인데, 물려도 사봐야 된다.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저 그 말에 혹해요. 예,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샀는데 조금 밀리더라도 충분히 오늘 내일 분할 매수해 보시면, 내일 빠지면 더 사고,
올라가도 더 사는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여전히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이제 뭐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애널리스트 중에 높게 보신 쪽은 한 45만 원까지도 보니까 여전히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라도 사고 빠져도 어우 땡큐 하면서 사는 APR 물려도 좋은 자리다. 지금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고요. 아, 윤여민 이사도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도 충분히 또 추가 상승 여력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 주셨어요. 네. 네, 일단은 뭐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상향 돌파가 좀 나왔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연기금이 계속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수급적인 측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목표가도 상당히 좀 높게 나온 리포트도 많이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래량도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달릴 수 있다라는 판정을 내려주신 종목들이 그간 성과가 좋았거든요. APR도 힘찬 말소리가 들린 만큼 앞으로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달릴 수 있다라는 공통된 판정 APR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틈새를 또 노릴 수 있는 종목, 두 분께서 어떤 종목도 갖고 오셨는지 종목 겨루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 종목에 대한 성적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건희 대표의 이오테크닉스와 그리고 윤여민 이사의 GI이노베이션, 네, 이오테크닉스가 또 선방을 하면서 승리 도장을 가져갑니다. 아, 사실 최근에 반도체주들 주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오테크닉스가 추세는 잘 지켜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럴 때가 매수 기회일까요, 이건희 대표님? 아, 예, 여전히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겁내지 말고 사셔야 된다.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투자할 일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오테크닉스 파트너로 계속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오테크닉스도 계속해서 주춤할 때 담아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보자. 오늘 승리 도장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기대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분께서 어떤 종목으로 겨뤄주실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지금 선진 뷰티 사이언스 대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아, 윤여민 사님 요즘 바이오에 꽂히셨어요? 네, 저는 뭐 채권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는 측면, 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 있는 좀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뭐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이번 주도 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ADC 관련돼서 뭐 국내 최고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여전히 좀 ADC 관련돼서 높은 관심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머크라든지 뭐 젠마업 같은 경우가 여전히 ADC 파이프라인을 좀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기술 수출을 좀 크게 했었죠. 특히 이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바이오텍에 지금 LCB 84 기술 이전을 하면서 2조 2천억 정도 좀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뭐 이제 총 기술 어떻게 보면 계약 건수를 보게 되면 13건의 계약금만 총 한 8조 7천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글로벌 수준으로 충분히 제가 볼 땐 경쟁력과 상품성을 좀 인정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스코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작년 9월부터 LCB 7일 관련돼서 좀 고용함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좀 이 아스코에서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좀 향후 모멘텀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추세를 잘 지키고 있는 바이오주고요. 아스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국채금리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했을 때 바이오주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보자. 리가캠바이오 역시 핵심 바이오주 중에 하나죠. 그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아, 이제 선진뷰티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지금 채팅방에 이건희 대표님 천연기념물 수달 닮았다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수달은 굉장히 귀한데 외모는 귀여워도 사냥 능력이 굉장하거든요. 어떤 종목을 사냥해 주셨는지 선진뷰티사이언스 사이언스를 또 갖고 오셨어요. 예, 수달처럼 저도 이렇게 성질은 안 좋은 것 같고요. 사냥 붙는. 예, 네. 일단은 지금 선진뷰티사이언스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변동성 클 수 있는데 오늘 또 이게 마침 또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포인트를 좀 정확히 아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는 소재 업체입니다.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업체, 화장품 원료와 소재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회사의 가장 강점은 미국에 이미 선크림 관련된 이 허가를 받아놨다는 건데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4년도는 뭐 미국 시장이 작년도에는 아마 인디 브랜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많이 벌었고 지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24년도는 선케어 관련된 상품들이 더 확장되지 않겠냐라고 미국에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선케어 관련 제품에 대해서 미국을 갈 수 있는 회사가 어디인가를 찾아보면 잉그로드랩과 선진 뷰티 사이언스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자외선 차단제 원료가 사실은 자외선 차단제를 미국은 뭘로 보고 있냐면 의약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2019년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FDA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 차단제 소재를 만드는 이미 이제 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무기계가 단점이 뭐냐면 그 백탁 현상인데 이 백탁 현상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미국 내 선케어 제품 확대 수혜를 볼 수 있다. 목표가는 12,000원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8,4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들에 대한 훈풍과 함께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리가켄 바이오와 함께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겨루기까지 두 분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건희 대표 그리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